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16챕터 최종 보스 제1군단장 공략입니다. 최대한 언급은 자제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스포가 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1군단장은 전에 없던 전멸 패턴을 들고 나온 것이 특징이고 챔피언들과 함께 싸우는 1페이지, 기사 혼자 싸우는 2페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단의 게이지에 대해 숙지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게이지는 제1군단장이 소환하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을 획득할 때마다 좌우로 한 칸씩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중앙으로 되돌아가는데 연속적으로 한 색깔을 5개 이상 획득하면 각각 공격 오러와 보호막을 획득하게 됩니다. 너무 획득 텀이 길거나 중간에 다른 색깔을 섞어서 획득하면 그만큼 게이지가 와리가리함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멸 패턴을 파괴하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 주변을 도는 보라색 구체를 소환해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다가 3번에 나눠서 구체를 하나씩 쏘아냅니다. 특별히 맞을 일은 없지만 한 대 더 때릴 생각에 욕심부리다가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중앙으로 이동해 맵 전체에 폭격을 가하고 이후 플레이어 위치에 벼락을 연속으로 쏩니다. 처음 폭격을 가한 자리에 빨간 구슬이 생기는데 이때 이것을 게이지 끝까지 먹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개 이상 먹으면 기사 주변에 붉은 오라가 생깁니다. 다음 맵 바깥쪽 팔방향에서 자기장을 소환해 서서히 모여둔 후 자신 주변에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자기장에 생성되는 위치가 항상 똑같으므로 미리 바깥쪽 사이에 서있으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붉은 오라 상태에서 보호막을 타격하면 보호막이 깨지며 패턴을 파괴할 수 있는데 붉은 오라를 발동시키지 못하고 보호막을 깨는 데 실패하면 바로 전멸합니다. 위에 보호막이 깨지면서 주변에 파란 구슬이 깔립니다. 이때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3개의 회오리를 소환하고 주문을 영창합니다. 길을 막는 회오리를 피해서 게이지 끝까지 파란 구슬을 획득하면 파티 전체에 보호막이 생성됩니다. 회오리는 일정 시간 따라다니다가 폭발 직전에 우르르 달려드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대폭발을 일으키는데 파란 구슬을 5개 이상 습득해 보호막을 만들지 못하면 전멸하게 됩니다. 해당 패턴 사용 후 제1군단장이 짧게 그루기 상태에 빠집니다. 제1군단장이 임의로 위치로 이동 후 충격을 주고 잠시 후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전기 충격을 줍니다. 원거리 이점을 살려 거리를 벌리면 맞을 일은 없습니다. 즉 1페이지에서는 빨간 구슬이 깔리면 빠르게 빨간 구슬을 5개 이상 획득하여 붉은 오라를 받은 상태에서 보호막을 부수고 이어서 뱉는 파란 구슬을 먹어 대폭발을 무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군단장의 재력이 50% 이하로 떨어져 2페이지에 돌입하게 되면 다른 기본적인 패턴은 동일하지만 구슬 전멸 패턴이 살짝 바뀝니다.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을 동시에 설치하게 되는데 안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빨간 구슬을 바깥쪽에 파란 구슬을 뱉습니다. 이때 벼락을 피하느라 색깔을 마구 섞어서 습득하게 되면 하단 게이지가 오락가락해서 중첩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첫 번째 빨간 구슬과 전기장은 보호막 파괴를, 두 번째 파란 구슬과 회오리는 보호막 생성 공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1군단장을 한번 쓰러뜨리고 나면 제1군단장이 용사 형태로 변하고 기사 혼자 싸우게 됩니다. 플레이어의 현 위치에 창을 4번 꽂습니다. 그냥 달려도 피해지고 평타 회피로 무난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블랙홀 등 다른 장판이 깔려있는 상황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괜히 한 대 더 때리려다가 맞으면 가뜩이나 체력 회복도 안 되는데 불리해지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용사 버전의 구슬 뿌리기 패턴입니다. 빨간 결정과 파란 결정을 쏘아 해당 위치에 색깔 구슬을 생성합니다. 빨간 구슬은 안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파란 구슬은 바깥쪽에 생성되고 구슬 생성 후에는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위치에 벼락을 연속으로 내리 꽂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 구슬을 먼저 습득하고 붉은 오로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거대 구체를 소환해 플레이어 위치에 던집니다.
거대 구체가 폭발하며 해당 위치로부터 여러 갈래로 레이저가 뿜어져 나옵니다. 구체가 떨어진 위치의 수직선상에서 살짝 벗어나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를 한쪽 벽면 가까이 유도하고 반대쪽으로 가면 면적이 넓어져 피하기 쉽습니다. 이후 제1군단장 주변에 붉은색 보호막이 생성되는데 마찬가지로 붉은 오러를 받은 채로 공격해서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리기 전까지 1만 단위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게 됩니다. 붉은 보호막 패턴 사용 이후 연결되는 두 가지 패턴 중 하나입니다. 제1군 단장이 연달아 두 번 플레이어 위치로 돌진합니다. 이후 전멸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걸 피하려다가 구슬을 잘못 먹게 되면 게이지를 날릴 수 있습니다. 경험상 두 번째 돌진을 피한 후에 바로 파란 구슬을 먹기 시작하면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붉은 보호막 패턴 사용 이후 연결되는 두 가지 패턴 중 하나입니다. 제1군 단장이 중앙으로 이동해 십자 형태로 3번, 8방향 형태로 1번 빠르게 궁선을 쏘아냅니다. 사실상 보고 피하는 것은 거의 무리이므로 제1군 단장과의 수직선상에 서서 십자 형태에서만이라도 확실히 피하고 짧게 짧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후 전멸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제1군 단장이 기를 모으며 플레이어 위치에 블랙홀을 두 번 소환해 설치하고 이어서 대폭발을 일으켜 전멸 피해를 줍니다. 블랙홀에 닿으면 벗어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사망 확정입니다. 파란 구슬을 5개 이상 획득하면 군단장 주변에 파란색의 보호막 돔이 생기는데 이때 이 안에 들어가서 대폭발 피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패턴 이후 제1군단장이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파란 구슬을 너무 빨리 획득해서 보호막 돔이 일찍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블랙홀이 돔 안에 깔리면 이도저도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블랙홀 두 번을 확실히 체크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설치된 블랙홀은 한동안 남아있으므로 이후 이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는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용사 버전의 제1군 단장 역시 중요한 것은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을 제때 먹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전멸 패턴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며 보호막 파괴 시 체력 회복되는 것 외에는 체력 회복이 안 되는 만큼 그 외 다른 공격은 가능한 모두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